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전에 이제 이런 개인 설명회 같은 걸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못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제가 기회 닿으면 이제 이런 개인 설명회 같은 것을 좀그 간혹 가다가 좀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이상한 애들이 많이 몰려와요. 이 이상한 애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왜 일베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막 욕지거리도 남기고 막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이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 하면 찾아오는 애들의 절반도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가 옛날 수강생들 합격해서 지금 근무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그 야근하면서 그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옛날 방식이긴 해도 이제 이런 개인 설명회 같은 걸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앞으로 기회 닿으면 뭐 이런 것을 제가 조금 더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짧게 할 거고, 또뭐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뭐, 뭐지? 13일 날은 그 조태정 선생님하고, 이윤주 선생님하고, 이제 360 고고 라이브, 그 유튜브로 진행하는 건지, 난공TV로 진행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예정돼 있고, 28일인가 29일? 그때쯤에는 우리 전한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고려왕의 순서를 진짜 애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논쟁을 끝낼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둘이 신용환 선생님이 사회를 보고 이제 그게 아직 내가 정확한 날짜를 내가 아직 못 들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공부와 관련되는 건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 설명회를 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연구실에서 이 전화 상담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전화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맨투맨으로는 그 수험에 대한 그 상담도 좀 제가 좀 많이 한 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사실 뭐 이게 저로서는 이제 뭐 이제 옮기면서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 다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또 수험생들은 또 계속 또 바뀌는 거니까 뭐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개인 설명회 한게뭐 영상들이 떠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제가 한 2, 30분 정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질의응답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있다가 이제 그 끝나고 너무 늦지 않게 제가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뭐 기출 1200제하고 기출 OX 중에서 뭐 필요한 교재 있으면 물론 그래도 또 중간에 또뭐 그거 받아다가 파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좀 활용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인강의 시조세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메가스타디가 이제 메가스터디가 세워지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제가 2002년 1월 1일부터 인강을 했는데 지금 현존하는 강사들 중에서는 저보다 짬밥이 인강 짬밥이 더 많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김기훈 선생님이 그나마 제일 긴데 김기훈 선생님이 저보다 한몇달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그 화석입니다. 제가 근데 뭐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 메가스터디에 다시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저 수능 사이트에 가보면 적이 있어요. 그 한능검 칸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수능 강의는 안한 지는 벌써 한 4, 5년 되는데 그또 메가에서 이제 또 그냥 빼기는 좀 그렇다고 그냥 한능검 강의라도 좀 냅두라고 그래서 그 지금 냅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가 떠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제 개인 사이트를 운영한 지가 지금 2달 있으면 만 10년이 되거든요.
제가 그 2012년 3월 1일 날 그 고사부 사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고사부 사이트를 시작한 이유도 이제 그 공무원 강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손준 회장님한테 우리 메가도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 메가스터디를 듣고 이제 대학,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 간 애들이 1년에 수십만 명인데 그때 벌써 이제 공시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이게 꼭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얘네들이 이제 취업하고 이런데 이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이니까 요걸 요 연장선상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메가스터디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여건 때문에 뭐 나중에 결국은 하긴 할 거지만 이제 좀 그때는 환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개인 사이트를 하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장 강의. 이 노량진에 학원을 끼지 않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남부에서 조금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 공단기에서 한 그 공단기는 또 기본이 또 5년이에요. 또 그동안에 이제 메가가 이제 공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제가 여기 그 온다고 한 지는 그 메가가 공시를 그 한다고 했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저는 이제 온다고는 했는데 또 현실에 또 엄연한 또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딱 한번 고민한 적은 있죠. 작년 7월에 이제 느닷없이 우리 전한기 선생님이 그 메가로 가서 근데 나도 이제 그 또 우리 강사들은 또 그런 게 있죠.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이제 전한기 선생님이 메가로 오셨는데 내가 그 간다고 하면 또 민폐 아니냐. 그래서 잠깐 고민했는데 전한기 선생님이 먼저 또 연락해서 괜찮다고 여기 와서 같이 수업하자고 또 흔쾌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중간에 그런 고민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기 뭐야 지금부터 이제 그 뭐 계약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공시 강의를 종료할 때까지 그 메가에서 이제 행복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들은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의 학원 세계는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강의 외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 요 얘기는 그 제가 지금까지 뭐 7년, 8년 동안 계속 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수능 강의를 오래 하다가 이제 공시 강의를 한 지가 이제 지금 만으로 9년하고 8개월, 9년하고 이제 9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한 7년, 8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선가 좀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 세 번째는 이건 한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손준 그 강사님 계셨잖아요. 우리 전설의 우리 손준 설명회 할 때도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신다고. 제가 이제 그 공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수험생들이 강의를 너무 쳐듣는다는 거지. 강의 듣는 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이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저는 이제 강의 많이 들으면 여기 이 공시는 탈출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와닿잖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시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행정법, 행정학 이거 강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물론 강의 안 듣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강의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론 강의는 들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수능도 그렇지만 우리 공시도 강사들이 소위 이제 OT 황제들이 많잖아요. OT 황제들이 많습니다. OT나 앞부분 강의를 딱 들으면
내가 저 선생 수업을 안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초시생들은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순공 50시간을 한다 치면 강의 듣는 시간이 한 60% 70%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한 4개월이나 6개월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7개월 차, 8개월 차 넘어가면 이 강의 듣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평범한 진리 같잖아요. 이게 잘 안 지켜진다고. 너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저도 제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는 그걸 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들은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심플해졌죠. 한국사 강의를 듣는 애들은 거의 90% 정도가 다 구준생들이에요. 국가직 지방직 치는 애들이에요. 근데 바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뭐 소방, 법원, 경찰, 경관, 7급 뭐 별의별 시험에 다 한국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종다양한 애들 뭐 시험 종류도 다 시행처별로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런 다종다양한 수험에 맞게 이제 우리는 콘텐츠 개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이제 그걸 알아서 잘 가려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이제 그걸 이제 마치 다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현실의 패스 구조에서 지금 이제 다 패스잖아요. 지금은 당강자가 없고 이제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면 매출의 거의 80% 90%가 다 뭐예요? 패스 매출이잖아요. 근데 패스 매출을 하여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이게 본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사를 어떻게 배분하냐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클릭한 수 히팅 그 클릭한 수대로 강사료를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의 강사들은 어떻게 수험생들한테 접근을 해요? 자기가 많이 들으라고 하죠. 그래 자기가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OT나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계속 이제 야 너네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어야 된다 계속 그러죠. 수험생들이 중심 못 잡으면요. 초시 때는 그냥 강의만 다 듣다가 볼일 보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뭐 극단적으로 강의 들을 거면 이런 강의 딱 한 번만 들으라는 거지. 다른 강의 다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 제 강의로 보면 기본 이론 강의나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 강의나 압축 이론 강의나 난 그거 말고 나 솔직히 다 사이드 강의 같아. 수험생이 판단해 갖고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듣는 거고 안 도움이 이걸 효율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 시행들은 있잖아요. 제가 전화 상담할 때도 그래요. 제 시행들은 전체 공부 시간에 절대 강의 듣는 시간이 40% 넘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솔직히 초시 때 웬만한 강의 다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너가 제시를 하는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목 뭐 행정법이라고 치자 말이야. 초시 때 행정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90점 맞았는데 제시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까 선생님이 올인원부터 다시 들으라 그러면 꼭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 제시생들은 있잖아요. 저는 제시생들한테 짧은 압축 이론 강의 한번 들으면 된다 이런 취지예요. 수업머리가 아주 샤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수험생도 그렇다고 봐요. 강의 듣는 시간 안 줄이면요. 여기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지론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한국사나 행정법, 행정학 이런 과목들 이야기예요. 어학 과목 빼고. 그 이제 특히 노량진이 그래요. 제가 겪어본 노량진의 공시세계가 그래요. 문제 푸는 걸 되게 미루거나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주의냐면 소위 이제 이론 공부와 문제 풀이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걸 제가 되게 중시하거든요. 저는 초시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멍하게 이론 강의 듣지 말고 OX 같은 걸, 우리 기출 OX 슬림 같은 경우에 되게 쉬운 교재거든요. 그런 거라도 수업 들었으면 정리 차원에서 그런 거라도 OX 슬림이라도 따라가면서 해라. 그 다음에 수업머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곧바로 이론 강의 들으면서 그냥 기출 같이 풀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 노량진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노량진은 7, 8월 달에 이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심화 이론, 11월, 12월에 기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량진의 현실의 학원들은 소위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커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수험생들이 그렇게 지금 인강의 시대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수험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잘 안, 이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야, 넌 왜 문제 안 푸냐? 그러면 물어보면 다 대답이, 선생님 좀 이론이 좀 더 탄탄해지면 그때 가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대답이 뭐겠어요? 문제 풀어갖고 틀리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자기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론이 쌈박하게 정리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수험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론이 탄탄한 그날은 일단 오지 않아요. 국가직 전날도 이론이 탄탄하지 않아요.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론 뼈대가 서 있으면 무조건 문제 풀면서 이걸, 문제 푸는 건 개념을 다지는 과정이 아닌가요? 문제 푸는 것도 개념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개념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문제 틀리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제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말라는 거지. 아, 문제 풀어갖고 틀리는 건 본인만 알지 누가 알아. 그거 쪽팔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7년, 8년, 9년 동안 늘 외치고 있는 거.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면 이 노량진 못 떠난다는 거야. 여기 못, 이 바닥 탈출 못 합니다, 이거. 알겠죠?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모의고사 같은 걸, 완성된 모의고사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기출이잖아요, 기출. 알겠죠? 이론 강의 들었으면요, 요약노트 살짝 찾아보고서 풀면 기출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풀리게끔 돼 있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왜 이제 좀 이제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면,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요거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노량진이 많이 변한 거예요. 한 4, 5년 사이에. 그 상당수 강사들이,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사 강의도 대부분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해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머리끝에 따서 노랫말 만들어서 외우고. 이게 노량진의 주류였어요, 주류. 김군 앙기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강사들이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그 수업을 하냐면은 딱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2010년, 2008년, 2009년, 2007년 그때 한국사 기출 문제를 보면 알 거예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년 전에 한국사 문제가 지금 운전면허 시험 그런 문제예요. 그냥 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출 문제집이 뭐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집이 뭐냐면은 문제 밑에 해설 있는 거. 지금도 노량진에 있는 기출 문제집이 다 주류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걸 극혐합니다. 왜? 지금 현실의 한국사 시험 문제를 보면, 물론, 단순한 문제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사 문제를 최근 한 5년, 10년 동안의 한국사 문제를 보면 이 새끼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많아진 거예요. 단순히 외워가지고는 고득점 하기 어려운 구조의 한국사 문제가 지금 나온 지가 벌써 7, 8년 넘어요.
근데 대다수의 강사들은 이제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여전히 강사들은 그거 못 바꿉니다. 옛날 그 올드한 한국사 문제에 거기에 맞는 교수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운전면허 시험이 딱 그렇잖아요. 지금 운전면허 시험이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지금 운전면허 시험 문제는요. 문제 밑에 해설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학습 효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가직 지방직 그 한국사 기출문제 보면 물론 지금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금방금방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죠. 하지만 고득점 하려면 지금 한국사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에서 힌트를 뽑아주고 이게 무슨 상황에 대한 문제냐. 나름 수준이 되게 높아요. 지금 공시 한국사 문제를 보면 옛날에 서울대 필수 시절의 한국사 있잖아요. 국사 근현대사 문제 있잖아요. 그 정도 퀄리티 레벨의 문제예요. 지금 보면. 옛날 수능, 서울대 필수 시절의 수능 국사 문제하고 지금 공시 한국사 문제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되게 비슷해요. 이게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는 애들을 이제 그 철퇴를 가는 그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득점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여기서 재시행 정도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미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실 거예요. 초시생들은 이거 몰라요. 이거. 초시생들은 이거 한 바퀴 이제 겪어봐야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우리 자네는 언제부터 시작했어?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좀 애매할 때 시작하셨네?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도 몇 번 올리고, 그냥 지적직, 기술직. 아, 지적직? 네, 04년에 그 저희 동네 학원에서 안상중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누구? 안상중 선생님. 안상중 선생님 저기 계셔. 오늘 저기 뭐야, 나 온다고 같이 와, 그 사무실에서 같이 왔어. 그 수능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고덕동? 네, 고덕동 명일동. 일맥학원? 네, 그쪽.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애들 진짜 많아요. 우리 연구실에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통화하다 보면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참 이제 그 제가 공시 강의를 하면서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이제 다들 이제 목표는 뭐 이건 뭐 대단한 시험도 아닌데 빨리 붙고 남은 학기 그냥 학교 마저 다니고 다 그러고 싶죠. 다 생각할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8개월, 10달 만에 딱 붙어서 나간다. 이 생각하고 들어오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지적지 같은 데 이런 데는 TO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운 좋으면 그냥 8개월, 10달 만에 붙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TO가 너무 적게 나오거나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시험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기는 벌써 뭐 2년, 3년씩 공부하게 되는 그 기술직은 그런 애로가 좀 있어요. 여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근데 보통 이제 다들 이 시험이 사실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대단한 머리, 수업머리, 대단한 집중력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중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에서 한 그래도 이제 한 절반 안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누구나가 이제 착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 8개월, 10달 만에 이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 물론 이제 국가직 상위 진결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거기는 뭐 특히 국가직 교행 같은 데 어마무시한 데입니다. 그게. 국가직 일행이나 국가직 교행 같은 데 진짜 어마무시한 데입니다. 그건 좀 예외적으로 하고 국가직도 뭐 컷이 뭐
약간 덜 높은 데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직 일행이 제일 많이 뽑잖아요. 그런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월, 10달 동안 시행착오 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하면 누구나가 이게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도가 많이 합리적이 됐어요.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하고 지방직이 시험지도 다르고 치는 날도 달라요. 서울시는 누구나가 다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일행 경쟁률 몇 대 1일 것 같아요? 100대 1. 100대 1이 100대 1. 근데 그 서울시 일행, 그러니까 서울시 일행하고 지방직 일행하고 날짜가 통합된 게 2019년. 시험지가 통합된 게 2020년이에요. 비교적 최근이에요. 지금은 있잖아요. 제도가 되게 많이 그래도 최근 3, 4년, 4, 5년 사이에 많이 합리적으로 개선됐어요. 여러분들 국가직이 너 뭐 준비해 국가지? 경행? 이제 경행이 몇 년도에 생겼냐면 2019년에 처음 생겼어. 그렇죠? 2019년에 처음 생기고 2020년, 2021년 이제 내일이 3년을 했어. 그래서 이제 첫 해는 이제 경행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경행에다 원서 넣고 그래 갖고 경행 컷이 엄청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첫 해 그 경행 컷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두 번째 애들은 무서워서 거기다 못 넣지.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엔 경행 컷이 좀 낮았어요. 별 볼 일 없었어. 그럼 이제 이 냉탕 온탕에 의해서 작년도 어땠겠어? 작년 또 높았겠지. 내년도 어떨까? 내년은 또 뭐 좀 물렁하겠지.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그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국가직 TO가 지금 많이 뽑는 편이에요. 2011년, 12년, 13년 그때 국가직 1년에 몇 명 국가직 9급 몇 명 뽑았을 것 같아요. 1,500명, 2,000명 이렇게 뽑았어요. 지금 4,800명, 4,700명 그렇게 뽑죠. 그 국가직은 그전에 이제 커트라인이 보통,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보통 100대 1씩 막 그렇게 됐었어요. 지방직은 보통 한 50대 1씩 됐었어요. 근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통계 한번 봐봐요. 국가직 경쟁률 몇 대 1일 것 같아요? 직렬별로 차이가 많아요. 여기는 진짜 원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국가직은 한 20대 1 되죠. 지방직은 한 10대 1 정도 돼요. 여기 그래도 이제 꾸준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뭐라 그러지? 시험 그 결시율? 여기 결시율이 기본이 30%, 40%예요. 그다음에 여기 꽈락률 한번 조사해 봤어요? 꽈락률? 꽈락률이 40몇 프로씩 돼요. 응시한 사람 중에서 꽈락률이 한 40몇 프로씩 돼요. 꽈락이라고 하는 게 다섯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미만이 있으면 꽈락이잖아요. 꽈락률이 40몇 프로씩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실경쟁률이 얼마쯤 될까? 너무 쫄 필요 없어요. 국가직의 상위 직렬은 좀 쫄아야 되는데 뭐 그 9급이나 뭐 그 9급 국가직 지방직 자체를 여러분들이 쫄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가 6개월, 8개월 정도 시행착오 하지 않고 일주일에 순공 한 50시간 정도 하면 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카페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재재작년이나 한번 국가직, 지방직 발표 난 날 한번 보세요. 필기 합격, 최종 합격 그 인증한 날 한번 보세요. 한 4, 500씩 올라와요, 진짜. 우리 카페가 진짜 작은 카페거든요. 그렇게 올라와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오늘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뭐 우리 카페에다가
또 그 공지를 많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봐야지 뭐. 새끼들 공지를 안 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찍어서 이제 그 유튜브에도 좀 올려놓고, 그래도 또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또 같은 질문 계속 올라옵니다. 자, 기존의 공단계에서 제 수업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한 16시간 동안 제가 무적 상태였잖아요. 어젯밤 12시가 되니까 진짜 설마 했는데 아마 자동으로 걸어놨겠지. 어젯밤 내가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나. 진짜 그 이 뉴욕 증시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설마 하고 내가 12시 좀 몇 분 지나 보니까 내 페이지가 없어졌네. 근데 메가는 뭐 뚜껑을 안 열었더라고. 뭐 메가도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쁘셨겠지. 그래서 아까 한 내가 이동하고 오는 동안에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페이지 오픈된 것 같다고 이제 그게 한 5시 반쯤 됐어. 그러니까 난 17시간 반 동안 난 무적 상태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페이지 열렸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이 구두로 이제 흔쾌히 약속을 했는데 또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여기 우리 메가로 또 이제 또 몇몇 그 좀 이름 있는 선생님들이 또 합류를 하고 뭐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또 실무를 보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난색을 또 표하시고 그래서 결국 뭐 어쨌든 원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요 메가 공시 이 풀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찍어놓은 강의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적을 했지만 제가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개인 사이트를 하게 된 것도 이제 메가가 이제 공시를 안 해서 하게 된 거라 저도 이제 그 메가를 이제 주력으로 하게 되면 개인 사이트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일정한 시점에 이제 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요게 또 있어가지고 그 기존 요 그 제가 몇 달 동안 촬영한 거 있습니다. 이게 한국사의 기초 개념편, 초스피드 개념편, 그 다음에 1200제, 그 다음에 800제, 그 다음에 이제 OX,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절대연도, 절대사료특강, 요거는 다시 찍을 거지만, 그렇게 7개를 가지고 9,900원짜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난 솔직히 9,900원도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짝수달, 홀수달. 짝수달은 초스피드 개념편. 그 다음 이제 홀수달은 개념편. 요거, 무료로 이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지도 몇 번을 올려드리고 했지만 또 계속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잘 공지 잘 안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 기성모는 지금 이제,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성모가 지금 작년까지 제가 13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14회로 진행되어 갖고 기성모 14회가 내일하고 모레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해요. 그리고 책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는, 요런 모의고사도 시험지는 이제 제 패스를 듣는 사람들은 시험지는 거기 프린트 할 수 있도록, 해놨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사실 뭐, 이 기성모 한 지가 지금 올해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제의식이 그거지. 우리 시즌 1, 시즌 2 모의고사가 되게 유명한데, 수험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사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은 시즌 1조차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주제별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잘 풀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격한 애들 후기 보면 이게 되게 좋았다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뭐 여러분들 중에서 재수생이고 내공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건너뛰어도 돼요. 이거 건너뛰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내년은 또 시험 제도가 바뀌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공 과목이 중요하고 사실 이제 내년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한국사 같은 과목은 제 생각에는 수험생들이 한 5개월, 6개월 공부하는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이 강사들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사가 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는 100점, 100점, 100점이고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를 주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뭐 솔직히 행정법을,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뭐 85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차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니겠죠. 똑같이 100점, 100점, 100점이 되면 아무래도 전공 과목 비중이 높아지죠. 제 느낌으로는 앞으로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고민 많이 할 거라고. 국어, 영어, 특히 그 중에서도 국어, 가성비 졸라 떨어지거든. 이 국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여기서 고득점 해가지고 붙을 생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네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직 교행이다. 그 다음 출간이다. 전국 일행이다. 컷 어마무시하게 높잖아. 그럼 진짜 다섯 과목 다 잘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처럼 좀 애매한 경행이야. 이 경행 같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국어 영어, 특히 이 국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한국사는 무조건 95점 아니면 만점이지 뭐. 그게 목표가 그거지 뭐. 한국사, 솔직히 한국사는 95점 목표로 하나, 85점 목표로 하나 공부하는 분량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고민될 건데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지금 이제 진행 중이에요. 요거는 제어는 일행 준비하는 사람들 풀지 말라는 주의야. 너무 쉬워. 딱 하나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뭐 사회복지나 이제 기술직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요 난이도가 이 난이도보다 낮아. 그래도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도 있잖아요. 자기 몸에 맞는 모의고사가 뭐냐면은 풀어가지고 한 80점, 85점? 요 정도 나오는 게 자기 몸에 맞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풀었는데 맨날 60점, 65점밖에 안 나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면 뭡니까? 아직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11월 달에 이제 그 연구실에서 틈틈이 녹화를 한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뭐 엄청 고수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다들 문화사 어려워하시잖아. 문화사 어려워하시는데 뭐 정리 차원에서 이제 빈칸 가지고 똥개 훈련 하시자는 거야.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아마 이게 한 350분 정도 녹화가 됐기 때문에 한 1.4배속 정도로 들으면 뭐 얼마 안 걸린다는 거지. 그 다음 이제 기출추록.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현장에서 할 거예요. 작년 시즌2, 작년 시즌3.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시즌2가 12회, 시즌3가 이제 10회하고 총 22회인데, 그거 살짝 리메이크를 좀 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방직 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아침에 할 거예요. 여기 이미 통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600제 요거 이제 이번 주 금토 수업할 거고 요거는 문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 현재 이제 85점
한 80점, 85점, 90점 나오는 내공까지는 돼 있는 사람들이 95점이나 만점 받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한국사 20문제 중에서 16문제, 17문제는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내잖아요. 실제로 변별력 있는 문제는 보통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3문제, 4문제 정도 되는 약간 어려운 문제를 잡기 위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압축 정리는 우리는 이제 개념편이 60강, 3800분, 3900분 정도 되는데 요걸 이제 배경 설명 약간 줄여갖고 한 3분의 2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한 게 초스피드 개념편이고 이 초스피드 개념편을 다시 한 3분의 2 정도로 압축을 한 게 파이널 압축 정리예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진행하는데 요건 근현대서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고. 알겠죠? 이거 제가 뭐 여기 있는 거,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들으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솔직히 이거 다 해도요. 개념편도 아니고 초스피드 개념편 한번 듣는 것보다 적게 들어요. 러닝 타임이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60 모의고사는 금요일 저녁에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일 저녁부터 매일 첨부식 이것도 그 수험생들이 뭐 1200제다 800제다 다 필요 없고 이 기출 400제 가지고도 95점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2019년에 한 건데 계속 때 되면 이거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거. 주제별로 이제 기출 어차피 기출이 그놈이 그놈이니까. 내가 장담하건데 난 손해예요. 이거 나오잖아? 새끼들 다 이거 사. 마음속에 도둑놈 도둑년 신보들이 있기 때문에 뭔 1200제냐. 어차피 400제 가지고 저거 가지고도 한국사 90점 95점 나오는데 특히 기술직 준비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다 이거 사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지, 이게. 일단 1월 그 책은 지금 이제 이벤트용 책자는 5,000부가 지금 나와서 이제 내일부터 증정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시중 판매는 한 12월 20일부터 그 다음 강의는 1월 달에 4번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는 문화산만 하는 건데 요건 전범위 그 다음 이제 그 동영 시즌1이 14회 시즌2가 14회 그 다음 이제 2월 달에 절대연도 2번 절대사례 2번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자투리 특강 말고는 자투리 특강은 아마 국가직 한 2주 전에 특강으로 한번 진행할 거고 거기는 이제 뭐 문화유산,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뭐 북한, 그 다음에 무슨 뭐 인물, 지역, 그 다음에 무슨 뭐 한국사의 바르니에 뭐 이런 찌끄러기들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시험 한 2주 전에 할 것 같고 알겠죠? 그거 빼놓으면 제가 1년에 해야 될 강의는 다 한 거예요.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실력이나 자기 수준 준비하는 시험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전설의 강사인 우리 손준 회장님께서 옛날에 그 설명회 같은 거 하면 이걸 열심히 막 칠판에다 써갖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나는 그때는 저 양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제가 강의를 한 20년 이상 해보니까 한국사 강의를 제가 한 24년, 25년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이잖아.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짬밥이 이제 길어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계속 이제 이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점수가 나오고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려면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험생이 사실 내가 그전에는 OX 같은 교재 되게 싫어했다고요. 완성된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고 O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이걸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 OX 같은 교재를 반대했다고. 근데 지금은 나 OX 교재 찬양론자야.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그전에는 좀 내가 좀 이 과정의 진정한 어떤 중요성을 내가 몰랐던 거지. OX 같은 경우에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도 OX에 대한 찬양론자들이 좀 있어요. OX를 혼자서 이렇게, OX는 솔직히 강의 들을 필요 없잖아요. 혼자서 이제 하루에 한 20분, 30분 시간 내갖고 한 2주면 책 한 권 끝내니까 저걸로 이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되는 느낌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진짜 수험생들한테 뭐 아까 뭐 빈칸, 분류사 빈칸 노트나 뭐 그 다음에 이런 보시면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가 제 콘텐츠는 솔직히 있잖아요. 거의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선호하는 이유는 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뭐 하냐는 거지. 그걸 자기 걸로 이제 소화하고 익히는 과정, 이 습의 과정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좀 그 질문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요건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그 학원에서 선정한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 또 이제 그냥 질문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뻘쭘해서 질문 안 하거든. 그 질문 채택되신 분들한테 음료 한 잔씩 쏴드리겠습니다. 비싼 걸로. 이 물질적 유혹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더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분은 이제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이야. 사실 이제 그 기술직도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직 중에서 뭐 농업직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간호직이나 이런 기술직들 있죠. 요건 이제 일행처럼 공부해야 돼요. 한국사 목표 점수가 여기는 진짜 95점 만점이야. 간호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호직 기술직이죠. 그 다음 이제 농업직은 기술직은 기술직인데 이건 일행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사에 관한 한 자기가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95점 만점 목표로 공부해야 돼. 일행 커리하고 똑같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로 봤을 때 이분은 소위 이제 순수 기술직이야. 전기 토목. 이쪽이란 말이에요. 전기 토목 기계직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솔직히 한국사 목표 점수가 85점이야. 한국사 목표 점수가 85점이야. 전공이 워낙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 좀 심하게 말하면 영어 꽈락 면하는 게 목표야. 뭐 한국사 한 80점, 85점 맞으면 땡큐야. 이분들은 이 공부할 때 사실 목표가 이제 80점, 85점 맞는 거 하고 반드시 95점이나 만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하고 이 공부량이 많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들은 뭐 기출로 말하면 뭐 1200점 풀 필요 없다는 거지. 이 기출 엄선 800점이나 400점 뭐 그런 거 푸시면 돼. 그다음에 이분들은 뭐 기출 변형 600점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어. 뭐 개념 강의 보니까 이제 개념 강의는 10월 달에 이제 완료를 하신 것 같아. 그다음 이제 기출 엄선 800제도 11월에 완료를 하신 것 같아.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초스피드 개념 편이든 파이널 압축 정리든 한 번은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한 번은 이제 1.4배속 정도로 압축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800제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저 새끼 책팔인가 봐.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출 800제를 기출 엄선 800제를 내일이 이번에 한 번 돌리고 또 두 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출 엄선 800제를 한 번 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OX 같은 걸 한 3주, 4주 정도 하고 기출 800제를 다시 한번 하고 저는 이런 걸 선호해요. 교차로 서로 성격이 다른 저는 솔직히 기출 엄선 800제 이런 거 강의 들어가는 소리 잘 안 해요.
만약에 강의 들을 거면 틀린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면서 강의 듣는 건 의미가 있겠다. 왜? 진짜 이과돌이들은 이 문제 푸는 약간의 진짜 별것 아닌 스킬인데도 그런 스킬조차도 안 돼 있는 이과돌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 선생님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아, 이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구자료, 사료를 줬을 경우에 마지막 두 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 반드시 교과서의 중요 단어가 힌트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아, 때로는 출전이 중요한 힌트일 수도 있구나. 그런 어떤 이제 그 문제 푸는 어떤 스킬, 그 접근법, 이런 게 이제 정말, 보통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스스로 깨달아요. 근데 진짜 순수한 이과돌이들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 틀린 문제 위주로 이렇게 대단원 단위로 빠를 옮겨가면서 이제 기출 강의를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뭐 이 친구는 사실 할 거 다 했어요. 더 할 거 없어. 그, 저 뭡니까? 절대 연도 특강, 절대 사료 특강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시즌 1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텅텅 비는데 뭐, 또 뭐 해야 됩니까? 시즌2 하지 말고 작년 시즌1 푸세요. 그래도 시간이 또 남아. 쌤, 제가 국가직에만 있는 기술 직렬이 아니라 지방직에도 직렬이 또 있어요. 국가직 끝나고 지방직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뭐야, 2019년, 아니, 2020년 시즌1 푸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시즌2 같은 거 하실 필요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뭐 이분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온라인 모의고사 같은 걸 이렇게 몇 번 쳐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쳐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 실력 나옵니다. 모의고사 몇 번 쳐가지고 그 평균 점수 가지고 대충 우리 카페나 아니면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다가 학습 질문 하시면, 아, 학습 상담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하세요. 대충 80점, 85점 나오잖아요? 훌륭한 겁니다. 저는 이제 모의고사 점수 더 믿어요. 모의고사 한 번 잘 칠 수 있죠. 한 번 망칠 수 있죠. 한 3회 평균 내면 그 사람 정확하게 그 사람 실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어디 갔지? 이제 뭐 국가직 필기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진 재시생입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은 한국사 강의 딱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 딱 한 번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중간에 몇 달 쉬면서 다 날라갔기 때문에 이걸 압축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다 다시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되냐? 그래 뭐 OX 같은 거나 뭐 기출 변형 같은 거 혼자서 해요. OX를 할 거면 혼자 하시고 기출 변형을 할 거면 그래도 틀린 문제 위주로 그다음 자기가 체크해둔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면서 해설을 좀 들어보는 것도 도움은 되겠다. 뭐 그래봐야 뭐 몇 분 안 걸릴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따라가든 아니면 금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풀든 아니면 책 나와서 뭐 풀어보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더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한국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있잖아요. 일주일에 4시간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죠. 쌤, 제가 제도가 바뀌면서 전공 위주로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세법하고 회계학을 하려니까 졸라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두 달 동안, 11월, 12월 동안 두 달 동안 아예 한국사를 못 할 것 같은데 아예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한국사는 그런 과목이에요. 1월 달에 다시 해도 있잖아요. 원상복구 되는데 2주밖에 안 걸려요. 걱정 노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21년 국가직 한국사를 망쳤는데 평소에 공부하고 풀던 문제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사는 어떠냐면은, 진짜 한국사는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있으면 보통 지금까지 거의 7년, 8년, 9년 동안 늘 법칙이 뭐냐면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5점 어려워요. 보통 그렇게 내요. 그 다음 문제 퀄리티는 국가직이 더 좋아요. 지방직은 다 평이하긴 해요. 지방직 어렵게 내는 게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지방직 한국사가 어려웠던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7년 하반기? 뭐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근데 국가직은 이제 냉탕 온탕을 반복했죠. 국가직 제일 어려웠던 건 2018년 국가직 국어. 다시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직이 또 어려웠던 게 2016년 국가직. 2017년 하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쉬웠다고 알고 있는 2020년, 올해 2021년 있죠. 국가직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적당한 난이도. 문제 참 잘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쉬웠다고 평이하다고 하는 21년 국가직, 20년 국가직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공시에 나온 적이 없는 아주 창의적인 문제를 냅니다. 이게 수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시는 있잖아요. 공시 한국사는 85점 맞기는 아주 쉬워요. 왜? 빤한 문제, 기출 재탕이 문제가 16문제, 17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지금까지 공시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아주 창의적인 문제를 두세 문제를 꼭 내요. 예를 들어서 그 작년 국가직에서 그 현대사 그 왜 해방 광복 직후 경제 상황에 그래프 준 거 있죠. 공시에 지금 기출문제가 쥐었자면 3,900문제입니다. 한국사 기출문제가. 공개된 한국사 기출문제가. 그 3,900문제 중에 그 문제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승의 제왕기. 그것도 되게 창의적인 문제. 그것도 제왕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그렇게 문제를 낸 거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 국가직 발해 문제 한번 보세요. 발해의 도읍지 그 천도하고 발해의 문화유산을 연결시킨 문제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출제자가 그 문제 만들려고 아마 하루 주행일 머리 쥐어 짰을 거예요. 수능에서도 그 정도 퀄리티 문제 못 내요. 내년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분이 말씀하신 거 나 100% 이해해요. 여러분들 내년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야, 고종훈 온라인 모의고사, 나, 14번 쳤는데 14번 나 다 만점 받았어. 나 1400점이야, 씨발. 그런 사람,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진짜 한국사 극강 내공이에요. 진짜 공시생 중에 0.1%에 든 극강 내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당황하는 문제가 국가직에는 꼭 한 문제나 두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대비합니까?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 적중 때문에 강사들이 막 범위 막 넓히고 막 적중팔이. 그런 강사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대비 방법은 뭡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지 뭐겠어. 좋은 문제를 영훈이씨 많이 풀어보는 게, 그거 말고 뭐 있겠어? 그거 말고 대비 방법이 있겠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제 그 놀랍고 신비한 문제를 내는데 그게 교과서 밖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작년 국가직에서 나왔던 해방 직후의 경제 상황 있죠? 그 다음에 올해 그 발해의 천도와 뭐 문화유산 연결시키는 문제 있죠? 아주 창의적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 다 교과서 범위에서 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낸 거지. 소위 이제 수능 스타일로 문제를 낸 거지.
뭐 그런 문제 준비하는, 그런 문제 대비하는 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문제가 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막말로 최상위 직렬, 국가직 전국 일행, 그 다음에 뭐 국가직 교행, 출입국 관리제, 이런 아주 최상위 직렬이 아니면 한국사 95점 맞고도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내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문제 초점을 잘 잡아서 내가 어차피 그런 문제도 둘 중에 하나 찍기거든. 선택지 4개 중에서 한 2개는 대략 어이없고 둘 중에 하나 틀리는, 그러니까 찍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95점 맞아도 붙는다. 웬만하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런 거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제 범위 자꾸 넓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니까.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일한 대비 방법은 그냥 좋은 문제를 영원히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기승전 고사부 모의고사를 풀어라. 아니,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세 분 이제 학원에서 선정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제시생들은 아마 이 세 번째 분 질문에 제일 아마 이제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자기가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가면 솔직히 9급이 다섯 과목이니까 100문제잖아요. 과목마다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적어도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과목마다 찍게 돼 있습니다. 국가직에 전국 1등 한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다 알고 풀었냐? 안 그래요. 과목마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자기도 이제 확신이 없이 그냥 감에 의존해서 찍었는데 여행이 다 맞아가지고 다섯 과목 전체 통틀어 갖고 한 문제 틀렸다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그거 진실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30초 정도만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질문 좀 받고, 그리고 저 오늘 그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 지방직 치고 나서 합격을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제 그걸 냉정하게 평가하고, 아, 이 콘텐츠가 참 이런 점 저런 점도 좋았지만, 아, 내가 제시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갈아타야 되겠다, 또는 아, 내가 제시생들은 솔직히 두 선생님 정도의 어떤 콘텐츠를 혼중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제시생들은 어느 정도 중심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를 이렇게 혼중한다는 게 무슨 꼭 뭐 강의를 뭐 다 듣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콘텐츠는요, 그 무슨 저기 뭐야, 무슨 꼭 이제 강의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네가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의고사를 왜 많이 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라고 봐요. 제가 이제 뭐 솔직히 그 필기노트, 전환기 선생님 필기노트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벌써 뭐 5년, 6년, 7년 동안 부동의 일입니다. 뭐 그 다음에 3.0 객관적으로 많이 애들이,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죠. 작년에 거의 비등비등 하거나 우리가 조금 앞섰던 것 같긴 한데, 그 전환기 선생님이 이적을 하면서 그 혼란기를 틈타 우리 1200제가 뭐 좀 더 많이 팔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전환기 선생님 3.0 유명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는 지난 한 5년, 6년 동안 우리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통계, 온라인 모의고사를 치고 그걸 통계를 입혀갖고 이제 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왜 그러는 거 있잖아요. 와, 씨발, 나만 틀린 게 아니네? 정답률이 50몇 프로네? 그러니까 마음이 위안을 받는 거지. 그런, 저는 이제 그런 통계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에요. 보통 강사들 있잖아요. 그 강사 수업 듣는 사람들이 점수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수업에서 강조하는 거 많이 내고 그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영, 그
우리 문제의 기초를 잡는 우리 연구실장이 우리 과 후배인데, 아, 고집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 미는 주제가 있어갖고, 아, 이거 좀 내라고 그러면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는 보편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특히 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점수가 뭐 더 잘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름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즌1은 어떠냐 하면은 시즌1에 있는 탐구 자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선택지 지문들 있잖아요. 기출 안 된 거 절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시즌2 가야 10문제면 80개 지문이잖아요. 80개 지문 중에서 한 개나 두 개, 세 개 정도 지문만 한 능검에서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 나름 기출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제 재시생들은 콘텐츠를 이제 혼종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시생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한 선생님 콘텐츠를 이제 따라가는 게 맞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아주 기타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좀 혼종하셔도 괜찮아요. 답변되셨어요? 이따가 야, 공짜는 꼭 얻어 먹어야 돼. 네. 또 질문. 제가 뭐 준비하시는 분인데? 순수 기술직. 아, 역시 순수 이과돌이구나. 제가 작년에 1회는 준비했다가 예. 그 두 과목을 다 기술적으로 바꾼 상황인데 예. 그 1회는 준비하던 습관 때문에 자꾸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하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러다 꽈락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한 주 5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로 비중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글쎄 뭐 나는 이제 그 일행을 하다가 이제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 최소한 이제 공부의 절반 이상은 전공 과목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매일 뭐 단어 정도 하고 뭐 그런 정도 요란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기술직 애들은 영어 꽈락 나오는 애들 많아 진짜. 일행 준비하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은 진짜 전공 과목만 신경 쓰시면 돼. 한국사는 아마 일행했던 그 가닥이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뭐 한 한국사 공부 일주일에 6시간 정도만 꾸준히 유지해도 제 생각에는 뭐 90점 이상 나오는데 큰 지장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어가 문제지. 가성비 졸라 떨어지는 이 국어 어떻게 할 것이냐. 국어가 좀 괜찮게 나오는데 그걸 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한 것 같아요. 영어가 모든 공시생들 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상담받은 걸 많이 해보면 이 공시생들이 나랑 상담하면 애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 결국은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지. 사실 답 알고 있죠. 자네도 이제 그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 결벽증, 완벽주의 이런 거 하고 계속 싸우면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뭐 어떤 불안감, 그런 약간의 어떤 결벽증? 그런 거는 이제 합격 문자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그런 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일행하시다가 이제 기술직 가셨으니까 하여튼 무조건 전공 과목, 그런 이제 그 진짜 전공 과목이 뭐 특히 이제 그 이과 쪽 전공 과목은 진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 이렇게 물리나 이런 거 뭐 40점 맞고 붙은 애들 많더라고. 전공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있을까? 네, 선생님께 뭐 점수 컷을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예예. 뭐 잘 틀린다고 이제 고펠레라고 하지. 예상해 본 저도 뭐 솔직히 뭐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그 우리 카페에도 가끔씩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영철 공방님, 그다음에 뭐 내가 봤을 때 박영철 선수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박영철 선수가 우리 카페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줄 거야. 내가 느끼는 감은 세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한 원점수 기준으로 한 400점에서 410점 그 정도? 나는 이제 그 정도 생각하거든. 그래서 뭐 세무 준비하는 애들한테 그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이 한 250점이면 깡패일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 물론 이제 난이도가 해년마다 다르겠지만 올해 정도 난이도라면 올해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좀 아주 어렵진 않고 무난했잖아요. 그런 정도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통 한 250점 정도면 세무에서는 깡패가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법이나 회계, 그 세법이나 회계학의 벽이 워낙 또 있으니까. 그다음 행정법, 행정학도 마찬가지. 저는 첫 해라서 그렇게 과하게 어렵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논란이 될 정도로 어렵게 출제를 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난이도 조절이라고 하는 게 국어영어 한국사 쪽은 이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수능 출제하다가 온 사람들이고 그래갖고 이 난이도 조절이 좀 돼요. 대충 이렇게 내면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그 뭐 이럴 거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전에 합격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이렇게 그 체크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공 과목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 과목들은 가끔씩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행정법, 행정학은 그런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보는 거지. 거기는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이 응시를 하고 거긴 출제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목들이 아닌 과목들은 진짜 사고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수험생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소수 진열들이나 이런 것들은 감안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쪽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또 공포 마케팅이 되게 심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중심 잘 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그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영철 공방님이 뭐 영철 공방님 말고도 우리 카페에, 근데 그전 같으면 우리 카페에 이제 합격자들이 되게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카페에 있는 합격자들이 바뀐 제도에 대해서 얼만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강사나 학원도 있잖아요. 이거 한 바퀴 돌아보기 전에 몰라요. 한 바퀴 돌아보기, 그러니까 한 바퀴 돌기 전에는 이제 이거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지방직은 변수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지방직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변수 없을 것 같고, 국가직은 변수가 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직렬별로 뭐 약간 로또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아직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12월 31일 날인가에 국가직 TO가 나오지 않아요? 1월 1일? 그럼 12월 31일 날 저녁 6시에 발표하고 지들 튀겠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때거든요. 그 TO가 나와봐야, 저는 뭐 그 TO 자체는 확 줄 거나 확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년 수준일 거라고 봐요. 근데 직렬별로 호불호가, 직렬별로 이제 뭐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출관직이 많이 박살이 났잖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세나 뭐 이런 직렬이 이제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 또 이렇게 교정이나 뭐 몇몇 직렬들은 또 풍성한 한 해를 뭐 얼떨결에 얻어 걸려서 막 합격자 반열에 오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국가직은 그럴 것 같아요. 직렬별로 지금 이제 총 숫자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직렬별로 이제 어떤 그 우열 뭐 이렇게 좀 명암이 이제 확 갈릴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또 뭐 다른 뭐 개초시생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예. 첫 번째 질문 하나 선생님이요. 예. 아, 아까 여기. 예. 지금 8개를 딱 한 번 풀어 본 상태인데. 예. 정답도 맞추면 어느 정도 되는데. 정답이 아니고 오답 뭐 1번이 아니고 2, 3, 4번 다른 선택이 있어요.
예. 그것도 본인이 다 왜 답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이 바닥을 떠나시는 건데 그 기출 문제를 1회도 할 때는 주로 이제 그 맞는 거. 이 문제가 보니까 탐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원효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뭐 동그라미 2번이 원효니까 맞겠지 뭐.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2회독이나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량진에서 이제 뭐 기출을 뭐 5회독 했다, 10회독 했다, 뭐 20회독 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전공 과목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전공 과목은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 아시잖아.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소수증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마다 황제가 한 분씩 계시잖아. 이 소위 이제 강사가 갑이잖아. 강사가 그냥 던져주는 콘텐츠 말고는 없어. 근데 이제 국어영어 한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강사들끼리 경쟁 콘텐츠 경쟁도 치열하고 좋은 수험생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진짜 그 수험생들한테 평판 있는 그런 좋은 콘텐츠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기출을 한국사나 뭐 국어나 이런 기출 문제집을 뭐 다섯 번, 열 번 왜 보냐는 거야. 두 번, 세 번 보고 보면 그 문제집 역할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수업머리가 아주 샤프한 애들은요. 저 800제 같은 거 두 번 딱 풀면 있잖아요. 더 푸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모의고사로 가거나 뭐 이렇게 다른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근데 평범한 수험생들 한 세 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뭐 기출을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런 표현 참 죄송합니다만 이 빡대가리들은 한 네 번 풀어봐야 됩니다. 제가 더 풀 필요는 없다는 주의예요. 왜? 더 풀면 이 그림 외우기밖에 안 돼요. 그 문제 그냥 외워서 푸는 거지. 진짜 알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외워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제 쉽지만 우리 기성문화 그 저기 막 시즌 1 푸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다는 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기출을 처음에 풀 때는 물론 이제 제시생이나 수업머리가 샤프한 애들은 처음 풀 때부터 있잖아요. 선택지 분석 다 되고 탐구자료 분석 막 다 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수능 때 한 애들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처음 이제 기출 풀 때는 아 이게 이제 교과서에 어떤 개념과 연결돼 있고 뭐 무슨 문제다. 아 빨리 끝내라고. 아 근데 무슨 문제다. 그 정도 알고 가면 되는 거고 선택지 분석이 완벽하게 되는 거는요, 2순환, 2회독 정도 할 때 선택지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 단계까지 가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답변 되셨어요? 또 뭐 어떤 분 예. 네네. 네네. 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이제 아마 내년 2월 달에 치는 그 서울시 한국사는 이제 6월 달과는 달리 이제 자체 출제를 한단 말이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출제를 하는데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문제를 잘 낼 때도 있지만 좀 약간 거지같이 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예상해서 뭐 특별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차라리 그냥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좀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뭐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서울시 문제가 뭐 서울시 문제가 어떠냐면은 서울시 자체 출제하는 문제가 서울시 이제 인재개발원이 원래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 베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옛날 문제를 자꾸 베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옛날 원 베이스 문제가 지저분한 문제들인 거죠. 그걸 관상적으로 지금까지 막 베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원래 서울시 문제는 어떠냐면은 지금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요 정말 깔끔하게 됩니다. 문제 진짜 잘 내요. 출제 오류도 거의 없어요. 한국사에서 제가 뭐 복수 정답 뭐 그다음 정답 없음 학원가에서
주로 내가 잡아내지 않나? 우리도 국가직 지방직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나한테 밥은 경찰청이지. 경찰, 경관, 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도 출제 오류 가끔씩 내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서울시는 어떠냐면은 여기 있는 그, 저기 뭐야. 국가직 지방직, 아주 깔끔한 국가직 지방직하고 좀 지저분하게 내면 경찰하고 요 어중간하게 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서울시 구급 문제가 이제 딱 한 번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2018년 3월 23일 날인가 21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그때도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서울시 9급 7급에 그렇게 기술직 보건직 위주로 한번 쳤었어요. 그리고 다시 6월 달에 다시 쳤었어요. 그게 2018년이에요. 그때 서울시 7급하고 서울시 9급하고 문제가 뒤바뀌었어요. 7급보다 9급이 더 어려웠어요. 한국사가.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직 지방직처럼 이 사람들이 문제를 뭐 이렇게 그 판단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퀄리티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이제 부정기 시험이나 소수증열이나 이건 겪어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뭐 따로 대비할 게 있습니까? 따로 대비할 게 없어요. 따로 대비할 게 없고 그냥 뭐 차라리 뭐 한국사 그냥 남들보다 그냥 그 뭐죠? 이제 3월달 전에 모의고사 뭐 그 작년 시즌 1이나 묐 재작년 시즌 1이나 뭐 이런 건 뭐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뭐 또 명쾌한 대답이 안 돼서 죄송하긴 한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뭐 한 분이나 두 분만 더 받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네. 국가직을 앞으로 처음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네. 차이가 좀 얼마나 있을지. 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능검 2급은 이제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 어떠냐면은 옛날에 비해서 이제 한능검하고 국가직 지방직하고 문제에게 어떤 그 이질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능검은 오지선다형, 여기는 사지선다형. 그 다음에 한능검은 사진자료 많이 줘, 문화 쪽이 강해.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깔끔하게 내죠. 그런데 또 공통점도 있어요. 내는 주제 보면 똑같아요. 그냥 이제 문화 쪽에서 이제 사진 여기 잔뜩 준다. 여기는 사진 거의 안 준다. 사진 지도 뭐 이런 거 거의 안 준다. 여기는 시험지가 흑백이다. 여기는 칼라다. 여기는 50문제고 여기는 뭐 10문제다. 여기는 뭐 4지선당이고 여기 5지선당입니다. 근데 다루고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요. 근데 어떠냐? 한능검은 자격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한능검 자격시험이라서 80점만 넘으면 1급인데 그 한능검 80점 맞았다고 우리 공시 한국사 문제를 풀면 몇 점 나오냐?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공시도 80점 나온 사람인데 보통 80점 안 나와요. 70점, 60점밖에 안 나와요. 왜? 공시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한능검 95점 맞는 거하고 공시 95점, 9급 한국사 95점 맞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그 내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능검을 주변에 친구가 98점 맞았어. 그럼 그 새끼는 대단한 새끼예요. 근데 옆에서 한능검 나 이번에 1급이야. 뭐 몇 점 맞았는데 나 80점이야. 걔는 공시 문제 풀면 70점 나 안 나와요. 70점이나 65점, 60점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네한테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국가직을 생각해 보잖아요. 시간 빠듯해요. 지방직을 생각하잖아요. 시간 널널해요. 실제로 앞으로 2주 뒤면 대학생들이 공시 준비한다고 이제 막 나옵니다, 학원. 그런 애들 중에서 열에 한두 명은 지방직에서 붙어서 나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영어 베이스가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지방직에서 그렇게 붙어서 한 지방직까지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6개월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국가직은 지금 현재 4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직은 지금 빠듯하죠. 근데 이제 한국사 한 과목만 놓고 본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개념편 들으셔야 돼요. 1.2배속, 마음 급하다고 뭐 1.4배속, 5배속 이렇게 듣잖아요. 그거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배속 너무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3배속이나 1.4배속 정도를 저는 추천하고요. 사람들이 제가 수험 강의를 1.7배속, 1.8배속으로 들어봤더니 다 들리던데요. 틀리죠. 배속 높이면잖아요.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날아가요. 들었다는 어떤 뿌듯함만 있죠. 실제로 못 써먹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 위주로. 1.3배속 정도로. 그런데 이거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OX 슬림 같은 거. 강의 60분짜리 하나 듣고 한 15분, 20분 정도는 뭐 서브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릿속에 약간 좀 정리하고 OX 같은 거에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수업,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한국사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면 이게 몇 주 걸리냐? 이게 한 7주, 8주 걸려요.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자네 같은 사람은 굳이 1200자 할 필요 없어. 국가직에 높은 직렬을 준비하더라도 지금 1200자가 안 맞는 거야. 800자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개념 강의 요거 1.3배속 정도로 들으면서 기출 OX 슬림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복습을 하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파이널 압축 정리처럼 좀 압축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요걸 같이 따라가면서 푸세요. 요거 딱 두 번 푸세요. 그리고 절대연도 절대사료 특강 듣고 그 다음 시즌 1 딱 풀고 그리고 국가직 치러 가시면 돼요. 궁합이 잘 맞으면 85점, 90점은 나올 것이고 아시겠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능검 2급을 받은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없다. 그냥 새로 시작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뭐 쌤 지금 제가 내년 국가직 준비해서 합격하는 건 조금 너무 욕심이겠죠? 그럼 차분하게 후년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상담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나한테 개잔소리를 한번 듣죠. 자네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떨어지더라도 일단 내년 4월달 국가직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지방직 뭐 전혀 칠 직렬이 없으면 모를까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상담을 해보면 쌤 특히 이제 뭐 11월, 12월에 시작한 애들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국가직까지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쌤 조금 무리겠죠? 좀 맞아, 좀 무리야. 그래서 조용히 후년 준비하는 게 맞겠죠? 학원에 가서 상담하면 다 후년 준비하라고 그래요. 저는 거주의 아니에요. 우리 카페도 올해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쌤, 올해 1월 달에 늘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대학교 방학해가지고.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지방직 준비하려고 1월 달에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 그 다음에 이 선생, 저 선생한테 뭐 Q&A 뭐 상담 받아봤어. 열에 10명 다 뭐라고 주면 차분히 우리 22년 준비하자. 자기가 상담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내가 6월달 지방직까지 5개월 만으로 5개월 남짓 남아 있으니까 무조건 해라. 떨어지더라도 하고 평가하고 후년 준비하는 게 낫다. 이렇게 붙었어요. 우리 카페 지금도 그 후기 올라와 있어요. 그런 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검색해서 찾으면 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 그 그냥 뭐 막연히 후년 준비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다음에 또 뭐 여기 그 교정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 개념 강의 듣고 800제 그 3회독 진행하고 그 지난주에 법원제 그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예. 80점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부족해. 네, 그래서 기출을 한 번 더 해야지 아니면 그래도 모의고사를 좀 전범위로 연습하는 게 필요할지. 니는 있잖아. 이걸 한번 해. 같은 기출이라도 이제 네가 그 800제를 세 번을 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잖아. 학습 효과 떨어진다니까. 벌써 막 딱 보면 문제가 애워져. 와 씨발 이거 3번이 답인데. 근데 그것도 있잖아. 똑같은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또 재구성을 해놓잖아. 분명히 본 듯한데 이건 답을 애워서 풀지는 못해. 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차라리 이걸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가 헷갈리면, 예, 뭐, 이런 똥개 훈련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자네는 객관적으로 있잖아. 지금, 교정 준비하는 사람은 시즌1으로 평균 85점이 나와야 돼. 85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우리가 시즌1 난이도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국가직 난이도에 맞춰서 내거든. 지방직보다는 5점 어렵게 내거든. 우리 여기 리메이크 모의고사 이게 국가직보다 5점 어려워. 지방직보다 10점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시즌1을 지금은 자네가 그 정도 내공은 안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최소한 2월달 설 지나서 시즌1을 풀었을 때 올해 시즌1이든 작년 시즌1이든 올해 시즌1이든 내년 시즌1이든 간에 이거 풀어가지고 3회나 4회 평균 해갖고 85점 정도 나와야 그래야 실제로 시험 치러 가서 85점, 90점, 95점 셋 중에 하나 찍는 거야. 그렇죠? 교정이 이제 컷이 그렇게 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85점 안 나오고 붙는 방법이 있나? 그렇지? 근데 이제 자네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선생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설명했대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사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나도 스트레스가 좀 받았는데 모의고사 뭐 겁내지 않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평균 뭐 80점대 후반 나오고 뭐 다섯 과목 중에 한국사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네 같은 사람은 이제 한 2월달 지나갖고 이제 한국사 국가직에서 한국사 목표 점수를 지금까지는 85점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 90점 맞으면 땡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높여야지. 90점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고 95점이나 100점 맞으면 땡큐. 그렇죠? 그럼 남들보다 5점 10점 더 받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되실 거예요 아마. 한국사는 다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유, 한국사는 한 달, 두 달 지나면 금방금방 좋아져요. 아시겠죠? 자, 뭐 또, 저는 뭐, 무슨 질문?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긴 한데, 예, 예. 기술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과 출신 기술직을 준비하는 거라서, 예, 예. 한국사를 좀, 제 나름의 전략 과목으로 잡고 있어서, 예, 예. 약간, 7급 선생님, 예전, S14에서 중고서적 이런 걸로 새 걸로 예, 예. 그 7급 문제집 이런 것까지 구해가지고 국가직 시험이 뭐 어렵게 나와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한 2, 3년 사이에 느끼는 거는 국가직 국가고시센터는 더 이상 사고치지 않는다. 한국사에 대해서는 사고치지 않는다. 이제 아마 그게 뭐 일설에는 뭐 한길의 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 아무튼 간에 그 지금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괴랄한 문제 안 냅니다. 원래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괴랄한 문제를 내는 직렬이 경관, 기상직 이런 직렬이었거든요. 근데 국가직도 이제 가끔 가다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근데 최근 한 3년, 4년 사이에 이렇게 보잖아요. 놀랍고 신비한 문제 안 돼요. 단, 이제 좀 약간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 자료를 너무 신박한 자료를 던져주는 문제. 그런 경우는 좀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뭐, 7급 문제집 풀고 뭐, 저는 그런 건 비추해.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시즌 1, 시즌 2, 정말 어려워도 그 기출 변형 600제, 뭐, 그 정도 푸시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저, 정리할까요? 또, 뭐, 진짜 나는 이거는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 그 결국 오신 목적이 이제 문제집을 하나 득템하려고? 자, 그, 오늘 뭐, 먼 거리 오셔서 뭐, 너무 뻔한 얘기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희 바람은 이제 뭐 하여튼 내년 국가직 지방직 합격하시는데 좀 시행착오를 좀 덜 했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진짜 좀 진심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이, 뭐, 노량진에 있든 아니면 뭐 이렇게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든 간에 그렇게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이게 어떤 상업적이잖아요. 막 광고, 막 이게 진짜 자기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강의 쳐듣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기본적인 기출문제라도,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도 풀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솔직히 말해서 기출은 한 바퀴나 두 바퀴는 다섯 과목 중에서 지금 세 과목, 네 과목은요. 기출 한 바퀴나 두 바퀴는 아무리 초시생이지만 돌아야 되거든. 근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기출 문제 푸는 것이 자꾸 미뤄두고 있는 그런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루지 마시라고. 알겠죠? 너무 강의 쳐듣지 말고 문제 푸는 거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